콘센트 내부입니다. 좀 오래된 콘센트가 있어서 해체를 해서 안을 살펴보니 곳곳에 먼지가 뭉쳐서 들어가 있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. 아마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이사이에 요 정도만 돼도 그 안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구멍 사이에도 먼지가 있었습니다. 면봉으로 일단 닦아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버리기로 했습니다. 요 사이사이에 녹이 슬어 있네요. 또 콘센트에는 10A와 16A가 있는데 그 난로는 좀 16A에 꽂고 벽에 직접 꽂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. 여기까지 콘센트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.